자, 여러분. 자, 챕터 4의 81쪽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익히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 조동사의 기본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could, might, should. 여러분 머릿속에 조동사 그러면 두 가지 기억나죠? 조동사 제일 먼저 will 생각날 것이고 shall 생각날 것이고 can, may, 그죠? would, should, could, might, must 이렇게 가장 정상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동사 그러면 이 정도 머릿속에 여러분 지금 현재 칠판에 보이는 이 정도는 그냥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조동사죠. 얘들을 왜 생긴 거예요? 그죠?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도움조자. 영어로는 auxiliary verb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렇게 했습니다. 동사 원형 앞에 조동사를 두는 이유는 그 동사 원형의 의미를 좀 바꾸고 싶어.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해야만 한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일본어의 그 어미가 오이시데, 오이시데스 이런 식으로 바뀌듯이 영어도 보세요. 할 것이다, 할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 이런 말 한번 장문해 보세요 라고 종이 한 장씩 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할 것이다 그러면 will do, 그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may do, 할 수 있다 그러면 can do, 해야만 한다 must do.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두, 그죠? 하다는 뜻의 동사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어서 이런 것들이 이 동사 원형에 어떤 의미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단어군이 조동사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런 뜻이 뭐가 있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조동사는 항상 뒤에 이렇게 원래 모양을 쓰는 형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인 거 여러분 will 이래 들어가면 사실 비동사는 I 들어가면 M이잖아. 그죠? He 들어가면 is잖아. 또는 we 들어가면 아잖아. 또는 과거는 was잖아, were잖아. 자, 그런데 앞에 이 조동사가 떡하니 서 있으면 am, are, is, was, were가 전부 얘들의 원래 모양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조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쓰지 못해요. 다 한 번에 be라고 하는 원래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는 본래의 그 모양, 본래의 모양, 이것이 동사 원형의 형태. will be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will 다음에 뭐 will 말고 must 한번 써봅시다. must 해야만 한다 할 때 must, 똑같이 must도 마찬가지야. 자, do, does, did, 그죠? 했다 하면 did, 한다, does, do, I do, 그 다음에 she does, 또는 he does, 또는 그죠? they did,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지만 must라는 조동사가 앞에 딱 쓰게 되면 do나 does나 did나 전부 얘들은 싹 없어지고 do라는 원래의 모양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 원래의 모양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두 개념을 또는 비개념을 이렇게 쓰는 첫 번째 조건이 저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여러분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 있어요. 이 사이에는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부사 아니면 부사구 이거밖에 못 써요. 부사나 부사구, 그죠? May just be, may just be 이렇게 May just be 이런 식으로 이런 부사밖에는 못 들어가요. 부사밖에는 이 사이에는 절대 형용사다, 명사다 어림도 없어. 안 들어가요. 오로지 부사만, 부사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사와 그러니까 원형은 그만큼 뭔가 갈라놓고자 하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끈끈한 접착력으로 인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끽 해봐야 부사나 부사구만 그 사이에 쓸 수 있다. 자, 일단은 will일 것이다, 할 것이다. may일지도 모른다. can 할 수 있다. must 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will, shall 똑같아요. 할 것이다. can 할 수 있다. may 해도 좋다, 할지도 모른다. must 해야만 한다. 근데 잘 들어야 돼. 이 may는 좀 성능이 괜찮아. may라는 조동사는 나름대로 조동사 중에서는 역할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고, 자, 해도 좋다는 허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 가능, 능력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양보, 뭐뭐 하소서라는 기원,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가져요. 그래서 추측, 허가, 능력, 양보, 기원, 목적 이런 개념에 이런 것들을 쭉 가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안 들어가죠? 그러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매일 일지도 모른다, 해도 좋다. 추측과 허가 딱 그것만 알아도 다른 거 이제 기억하지 마. 두 개만 해도 돼. 만약에 그 두 가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애를 써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will, shall은 일 것이다, 할 것이다는 미래지향적 개념을 갖는다. can은 할 수 있다. may는 일지도 모른다. 해도 좋다. 그 다음에 must 해야만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별거 없어. 다 외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물론 will의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will의 과거형이 would입니다만 would는 will을 대신해서 과거형으로만 쓸 때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그는 말합니다. He says that. He, 그가 will go to the concert tonight. 오늘 밤 콘서트에 갈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현재형 동사 썼어요. 우리 시제 배웠잖아. 그 사람은 말하지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그죠? 오늘 저녁에 콘서트 갈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건데 오늘 미래의 사실이 이렇게 will고로 들어갔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그 사람이 말했다로 바뀌어 said가 돼버리는 거야.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과거의 새카만 과거에서 얘를 will이라고 쓰지 못해요. 잘 봐요. 여기가 현재잖아. 그럼 이때 미래는 will이 맞아. 그렇지만 여기 과거잖아. 과거에서 미래가 will이 쓰이는 게 아니야. 얘는 얘를 이렇게 미래형으로 보는 것은 현재에서 보는 시각이고 얘에서 얘를 보게 되면 얘 will로 쓰면 안 돼요. 뭘로 쓴다는 거야? 이거의 과거 형태, 시제를 맞춰서 would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잘 봐요. would라는 것은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would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Would you come to my house tonight? Would you come to my house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썼다고 봐봐. 자,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치면 너 우리 집에 와줄래? 저녁 먹으러 오늘 밤에? 자, 얘는 정중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중한 부탁.
그러니까 이게 미래 과거형이다 그게 아니라 우드 자체가 정중한 부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학 같은 공식으로만 얘들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공식으로 미래 과거형이다, 쉘의 과거형이다, 그 다음에 켄의 과거형이다, 메이의 과거형이다. 물론 그렇죠. 그렇죠? 시제 법칙에 따라 얘는 미래 과거형으로도 쓰이고 쉘의 과거형, 켄의 과거형, 메이의 과거형으로도 쓰입니다만 얘들은 이런 단순한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I'd like to go. I would like to go to the concert tonight. 이리 써봐요. 이리 써버리면 나는 오늘 밤에 콘서트에 가고 싶어라. 그래서 이때 우드는 현재의 소망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소망.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기본적으로 will, shall은 할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해도 좋다. may. 할 수 있다. can. 해야만 한다. must. 그리고 우드는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위드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쉘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켄의 과거형, 메이의 과거형이기도 하나 얘들은 또 다른 별개의 의미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드는 정중한 표현, 현재의 소망,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슈드는 당위적 개념, 뭐뭐 해야만 한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살짝 슈드도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도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말로는 의미가 같아요. should go, 가야만 해. must go, 가야만 해. 똑같이 가야만 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should는 너의 판단을 존중해 줄게. 하지만 강제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판단을 존중하는 50%의 너의 이성을 믿지만 거기에는 반강제적인 그런 압력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must 같은 경우는 해야만 한다는데 얘는 강제성을 전적으로 두어서 90% 이상 너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를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should가 이성 판단의 should다. 감성 판단의 should다. 주요 명제 동사의 should다. 이렇게 해서 should의 쓰임이 다양하게 변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기억하면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으나 should는 너의 인간적인 인격을 존중해서 판단과 그 다음에 어떠한 강제성을 동시에 투여하는 그런 말로 본다면 must는 전적으로 법률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너 학생이지? 너는 학교 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 개념을 투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1쪽에 조동사의 기본 의미를 확인해 보자. will일 것이다, 할 것이다. shall일 것이다, 할 것이다. can 할 수 있다. 자, 거기에 can 할 수 있다 옆에 쓰셔야죠. can과 같은 의미 여러분 배웠잖아. be able to. can 동사 원형은 be able to 동사 원형과 같죠. 이렇게 be able to나 can이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 can go, I can do it 할 수도 있지만 I'm able to do it, I'm able to do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an do it, am able to do it 이렇게 얘기한다. may, 일지도 모른다, 추측, 해도 좋다, 그죠? 허가, 할 수 있다, 능력. 자, must,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 must에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must하고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must와 같은 게 뭐야? have to가 있죠? have to, has to, 그리고 동사원형을 쓴다. 그래서 must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보시다시피 have to, has to라고 하는 개념과 이렇게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해야만 한다. 이것이 must의 개념으로서 have to나 has to와 같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꼭 알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 자, 그 다음에 would는 하곤 했다. 밑에 살짝 써놓으세요. 나는
나는 젊은 시절에 일요일이면 늘 등산을 하곤 했다. 늘이 아니라 일요일에는 가끔씩 등산을 하곤 했다. 그래서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써놓으세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그 다음에 뭐뭐 할 텐데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 또는 할 텐데는 가정법의 의미를 닮아요. 할 텐데 가정법의 의미 써놓으십니다. 뭐뭐 할 텐데, 그죠? 너가 만약에 온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If you came here, if you came here, 너가 여기에 온다면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텐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할 텐데는 할 텐데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띵띵 별표를 하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별표 하나 적어주면 돼요. 가정법이란 뜻입니다. could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가정법. might 일지도 모른다, should 해야만 한다. 그래서 5번의 must는 강제성의 절대적 개념, 9번의 should는 해야만 한다는 바로 이성 판단과 강제성의 조합, 잘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 you may take it at once. at once 그러면 즉시란 뜻이니까 너는 즉시 그것을 가져가야만 한다? 아니죠. 가져가도 좋다. 너는 즉시 그것을 가져가도 좋다. 바로 가져가도 좋다. 허가죠. 두 번째, shall I open the window? 잘 보십니다. shall 하면, 자, 우리가 이제 will과 같은 개념으로 shall을 제가 얘기했어요. will 할 것이다, 일 것이다. shall 할 것이다, 일 것이다. 근데 shall은 약간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shall. shall 그러면, 자, 숫자 3을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첫 번째는 shall I open the, 요 예문을 아예 외워버려. window. shall I open the window? 두 번째는 B번. 그죠?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shall we? 자, 세 번째, C번, he shall be 바로 punished because of reckless driving. 보십니다. 자, 첫 번째 거, shall I open the window 할 때 shall은 상대방의 의향이에요. 상대방 의향 타진. 머릿속에 기억해. 상대방 의향 타진. 너의 의향을 묻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shall I open the window? shall I take your back? shall I 그죠? open your door? 이런 식으로 내가 문 좀 열어드릴까요? 내가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내가 짐 좀 들어드릴까요? 내가 좀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의 의향을 먼저 묻는 거야. 네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가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큰 회사의 사장님을 모시고 하는 기사님이라고 보고 쭉 가다가 사장님이 좀 되게 더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사장님? 이럴 때는 사장님 옆에 있는 창문은 사장이 땀 흘린다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칙 열어서 바람 좀 쐬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옆에 있는 책상, 그 사람 옆에 있는 창문, 항상 우리가 상대방의 의향을 먼저 타진할 때 shall을 씁니다. 그럼 이 shall하고 이게 다른 게 있죠. can하고 may. can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이거는 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거야. 상대방의 양해 구함.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뭔가 먹고 싶어. 냄새가 좀 날지 몰라. 그래서 can I? can I? may I? 이럴 때는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젠틀한 사람으로서 옆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조금 너를 대신해서 사용해 드릴까? 이런 식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Let's take a walk, shall we? 라고 되어 있는데, shall we? 첫 번째 let's에 주목합니다. let's는 보시다시피 뭐뭐 하자, 행복하자, 그죠? 잠 잘 자자, 건강하자, 산책하자, 그러지 않을래? 그러면서 똑같이 뭐뭐 하자 그럴 때 제안할 때 제안할 때도 shall을 씁니다. 제안할 때 shall을 쓴다. 그 다음에 그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아주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서. 이때 shall은 법률의 집행, 법률이나 어떤 그죠 조항이나 조례의 적용 이런 대상을 가리킬 때 shall을 씁니다. 이 세 가지가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의 shall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shall I open the window는 내가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상대방의 의향이라고 적으시고 1번은 허가라고 적으시고 아, 첫 번째 예문은 허가, 두 번째 것은 상대방의 의향, 세 번째 것은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 추측이란 뜻입니다. 추측. 자, 그러면 이제 may하고 might가 또 약간 달라요. may는 단순 추측이고요. might는 추측은 추측인데 뭔가 확신성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may. 내일 비가 올지 몰라. 내일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비가 오면 오는 것이고. 그런 단순한 사실이지만 might는 뭔가 확인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죠? 뭔가 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 그 사람 생각을 직접 가서 그죠? 물어볼 수도 없고 어, 그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뭔가 내일이 왔을 때 저절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가서 뭔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캐묻고 해야만 그 정보가 정확해지면 might be. maybe가 아니고 might be.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may는 단순 추측, might는 불확실한 추측. 자, 조동사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 문장 속에 제시된 뜻을 해석해 보라. be able to 동사 원형은 할 수 있다. 부정문일 때는 be not able to 동사 원형 할 수 없다. 자, she is able to solve it immediately. 그녀는 즉시 그것을 풀 수가 있다. 자, 넘겨줍니다. 자, 조동사는요, 여기 써 있는 10개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고 암기해 두면 나중에 기본서에 가서, 그죠?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그죠? 진도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단어나 이디엄을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have to 동사 원형은 해야만 한다. 부정문, don't have to 동사 원형. 여기 별표죠. 방금 전에 여기 have to를 썼습니다만, have to 동사 원형은, has to 동사 원형은 주어가 he일 때는 has고, she일 때는 has고, 그죠? 어, 역시 마찬가지로 it일 때는 has고요. 얘 같은 경우는 I, you, we, they일 때는 have잖아요. 그러니까 have to나 has to 두 개 다 써주는 건데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의 must 동사 원형을 가리키는데 잘 들어요. 위에 거는 이때 이 must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써서 mustn't not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must 동사 원형은 must not 동사 원형, mustn't 동사 원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have나 has가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원형을 가져오는 거니까 얘들을 부정할 때는 앞에 don't have, 얘는 has면 doesn't have 동사, have to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어. 부정문 만들어봐. 단순히 not만 붙이는 게 아니야. don't, doesn't, have to 동사 원형.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엄청나게 중요해.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밑에 거는 뭐야?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해야만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you have to wait for half an hour. 당신은 half an hour 30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 can't be는 뭐뭐 일리가 없다. 자, 현재 사실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에요. It can'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어. The rumor can't be true. 그 소문은 사실일 리가 없어. The rumor can't be fake. 그 소문은 가짜일 리가 없어.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can't 동사 원형의 오른쪽에 화살표를 하시고 조동사가 되게 어렵게 느낄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딱딱 기억해주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복잡한 거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도 공부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can't be는 자, 뭐뭐 일리가 없다 쓰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는 부정적 추측이라고 하고 밑에 것은 긍정적 추측이라 하는데 뭐뭐 일리가 없다 하고 같이 임에 틀림없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must be를 쓰면 돼요. must be. must b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must 동사 원형은 해야만 한다는데 must do, must go, must have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부정문은 must not 동사 원형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the students must attend the basic English class every day. 학생들은 기본 영어 시간에 꼭 참석해야만 한다. 강제성으로 must를 쓴 거예요. 강제적이야. 뭐 나는 된다고 치는데 제가 20년 이상 강의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잠깐 알았던 것도 일정 기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죠?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계속해서 터치하고 터치 바이 터치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자극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았던 확실했던 지식도 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본 영어 클래스를 참석해야만 한다. 강제성을 부여한 거죠. 자, ought to 동사 원형은 해야만 한다. 부정문은 not을 잘 봐요. ought to가 should하고 같잖아요. 그죠? ought to는 이거하고 같은 뜻이야. should하고. 근데 should가 부정부사를 쓸 때 여기에 이렇게 not을 쓴다고 해서 ought to도 여기다 not을 쓰면 안 돼요. should 다음에 not 동사원형 쓴다고 해서 ought to not 동사원형 쓰면 안 돼. 얘는 특이해.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ought to 다음에 to를 쓰고 not을 쓰는 게 아니라 not을 먼저 쓰고 to 동사원형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 not의 위치는 to 바로 앞이다 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ught to not to. 자, you ought to complete the regular course for graduation. 당신은 졸업을 위해서는 regular course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필수 과정, 정규 과정의 수업을 다 이수해야만 한다. 여섯 번째 별표 칩니다. don't,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설명드린 거 이건데 자, 거기 나온 거 봅시다. no man has to be afraid before his homeroom teac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맨의 주어 자리에 노가 거기에 해즈 앞에 더즌트의 개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떠한 사람도 그의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담임 선생님이 너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는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털어놓도록 해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노맨, no student has to be afraid. 그래서 여기 노맨의 노가 has to의 doesn't의 개념을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억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야. 꼭 doesn't 안 나오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보야? 바보 아니죠. 영어는 주어 자리에 no 개념이 있든 동사 자리에 not 개념이 있든 목적어 자리에 no 개념이 있든 딱 한 번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man 뒤에 doesn't를 쓸 수 없는 거야. 중복이 되니까. 이해되셨죠? 따라서 no man has to do 또는 어떠한 사람도 no man을 쓰지 않고는 he doesn't have to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오케이. 자, 7번, 8번, 9번, 10번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7, 8번 디귿자형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90번 디귿자형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이런 거지. 자,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아까 이제 우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드는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우드는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는 가끔, 그죠? 저 강을 가로질러 수영을 하곤 했다.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이 강도 건널 수 없다. 이럴 때는 불규칙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드를 쓰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건 뭐 있었어요? 미래 과거형도 있었고, 뭐뭐 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고, 정중한 표현도 있었고, 지금처럼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그러면 불규칙적이면 규칙적 습관은 없느냐? 과거의 규칙적 습관은 없느냐? 있겠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다. 일요일마다 등산을 하곤 했다. 목요일이면 항상, 그죠? 항상 TV에 나오곤 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동작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게 뭡니까? 자, 우드를 쓰는 게 아니라 used를 씁니다. used를 써요. 자, 우드가 뒤에, 우드라는 조동사가 뒤에 동사원형을 가져오면 불규칙적 습관, used가 동사원형을 가져오면 규칙적 습관. 언제? 그죠? 뭐뭐 하곤 했다는 과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7, 8번인데 다만 이제 요 used 동사원형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디테일하게 비동사가 나오면 뭐뭐가 있었다라는 일형식 문장이 되기도 하고, 자, 요거는 뭐뭐이었다라는 이형식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He used to be, 보세요, an English teacher. 자, when young이라고 되겠죠. 자, 그 사람은 과거에 젊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었다. 영어 선생님이 있었다가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보시면 대한민국은 Korea is not what she used to be. is not 현재, what she, 여기서 she는 코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명은 여성으로 받아요. 또 she로 받아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한때 그랬었던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used to be가 과거의 지속적 상태의 이형식 문장. 과거와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8번, 그냥 비동사가 아니라 동사원형이 나오면 규칙적 습관으로서 규칙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They used to meet, 그들은 만나곤 했다. 규칙적으로 on the top of the mountain every other week. 2주에 한 번씩. Every other week. Every other week.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every other week 하면 격주로 2주마다 한 주 걸러서 이렇게 되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very second week 또는 every two weeks. 잘 들어요, 이거. every second week, 단수 써, week, 단수. 단수. 그런데 two 하면 weeks 해서 복수 써야 돼. 이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Every two weeks, 복수. Every second week, every other week, 격주로 2주마다 한 주 걸러서. 이 표현. 자, 그들은 every other week, 격주로 2주마다 한 주 걸러가면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규칙적으로 모임을 하곤 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갑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조동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잘 봐요. used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표현 앞에 비동사가 붙었을 때하고
used to 다음에 ing 쓰고 앞에 비동사가 붙었을 때 의미가 달라요. 위에 거는 봐봐요. be used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쓰이다, 사용되다. 이 수동태 문장이지. 봐봐. be used, BPP. This computer is used. 이 컴퓨터는 쓰여진다. To control the door. 그 도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 be used 다음에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ing가 나오나 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봐봐요. I am used to sleeping outside, outdoors. 그죠? Outdoors. 그죠? 야외에서 잠자는데 익숙해 있어. 완전 야전 스타일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9번 봅니다. 뭐뭐 하는데 쓰여지다, 이용되다. Robert is to use, is used to remove explosive substances. 그 로봇은 폭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이용된다. 10번. be used 동명사.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be accustomed to ing. ing 동그라미 빵빵. The civilians are used to take a walk on Stanley Park in Vancouver. 시민들은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에서 산책하는데 쓰여진다? 아니지. 고치라는 거야. 10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걸 고치라는 거야. take를 뭐로 써야 돼? taking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시민들이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 산책하는데 쓰여져? 시민들이 무슨 로봇이야 쓰여지게?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집 근처의 공원에서 산책하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거기 to take의 take를 뭘로 고쳐야 돼? taking. 오케이.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고쳐보라는 얘기예요. 9번의 예문은 맞지만 10번의 예문은 고쳐보는 거야. 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be accustomed to ing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civilians are used to taking a walk. 이거를 the civilians are accustomed to taking a walk on Stanley Park in Vancouver, in Canada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동명사 쓴다. 자, 지금까지 딱 10-10 법칙이야. 10-10 법칙. 감 잡았어요? 10-10. 어떠한 부분이든지 문장의 구성 10. 그 다음에 동사의 원리 10. 시제 법칙 10. 조동사의 원리 10.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수천 가지 아닙니다. 수십 가지도 안 돼요. 그냥 핵심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는 거 20개, 30개 정도 알아두시고 조금 이런 건 암기해야지. 아, 이 정도도 암기 안 하고 공부하려고 그럽니까? 아, 여기에 그래 동사 원형 쓸 거냐 ing 쓸 거냐 다르네? 의미도 다르네. 다른 거 기억해줘야지. 어찌하라고 머릿속에서. 그죠? 저 정도는 기억해야만 여러분 그래도 짱이다. 여러분이 수험생의 자세가 된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주세요. 제발 좀 와. 칩으로 넣어줄게. 근데 사실 언어의 특징은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사장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 평상시에 사용을 해. 가끔씩 사용해봐. 아, used to go. 그러지 말고 used to going. 어, 가는 데도 익숙하지. 야, 친구가 야, 오늘 클럽 갈까? used to going. 하, 나는 아직 체질이야. 이런단 말이죠. used to going. 가는 데 익숙하지. 이런 얘기는 체질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흥분되네. 자, 어쨌든 간에 10번의 taking. 그거는 틀린 게 아니야. 고쳐보라는 거야. 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84쪽에 이제 드디어 준동, 본동은 또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를 쫙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호흡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 깔딱고개라고 하는 건 넘어가기 직전에 있어. 깔딱고개 딱 넘어가면 준동사, 본동사 끝나. 넘어가면서 조금 더 힘들지. 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참 내려가면 내리막길에 오면 다 왔구나. 다리도 지치고 몸도 지쳤지만 갈 길이 바로 저기뿐이니 하면서 힘이 날 겁니다. 힘을 내시고요. 챕터 5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그죠? 휴식한 다음에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만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